엄마, 이게 누구야? 이봉득. 아싸. 요거는 민선이. 이야. 오, 기억하시네요. 얘는 다이영녀. 오. 얘는 이봉득이. 아니, 여기 아버지가 이봉득. 민선이. 제 이름 몰라. 큰아들. 큰아들이고. 얘는 둘째 아들. 잊어버렸어. 막내. 막내 아들. 잊어버렸어. 아들이 셋인데 엄마가 나 빼놓고 기억을 잘 못하는. 아. 야. 대단해요. 어? 어, 이거 누구야, 엄마? 아, 미스 코리아네. 미스 코리아. 이봉득이야. 아이, 민순이지. 이용녀 씨가 함께 앨범을 보면서 기억을 하게 하신 것은 회상요법이라고 부르는 실제 치매 치료법입니다. 이 앨범이 없으신 분들은 가족들의 사진을 모은 메모리북을 만들어서 이렇게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보여드리면 옛날 기억은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치매의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의 뇌 자극을 위해서 아주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. 오, 그렇군요.